짜잔! 두 개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막 뭔가 흠잡을 게 없어. 막 반이 이상하다든지 실제 가격이 25,000원인데 저는 7,500원에 구매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시리입니다. 오늘 저의 고작이런 하울 첫 번째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작이런 하울은요, 사실 요즘 유튜버분들은 뭐 고가의 제품을 사시거나 엄청 많이 사가지고 하울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저는 사실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갑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사는 고작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실속 있고 알찬 내용들이 많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작 이런 하울의 주인공은요. 바로 5만원으로 원피스 5벌과 치마 2벌산 하울입니다. 5만원으로?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정확히는 54,100원으로 원피스 5벌과 치마 2벌을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매를 하냐고요? 바로 세일 제품들을 구매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런 분들 있어요. 언니 아니, 세일 제품 사봤는데 그거 막 2월 제품이고 오래돼가지고 별로라고 그러고 뭐 재질이 좀 안 좋다든지 디자인이 이상해서 안 팔리는 거를 할인하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여름에는 겨울 거 팔고 겨울에는 여름 거 팔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사실 미리미리 살 순 없잖아요 언니 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진행하는 세일도 있지만 제가 노리는 세일들은 이제 제품의 사이즈가 몇 안 남아서 세일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일에서 옷 잘 사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격이 저렴하면 막 많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평소에 입지 않던 스타일로 막 구매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돈을 길거리에 버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입는 옷 스타일을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에 옷의 정가가 좋다면 품질 또한 정말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에는 정가를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막 사시는 것보다는 좀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을 샀어요.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결제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 웃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뺑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를 했지만 순차적으로 빼다보면은 내 옷은 품절이 처리가 돼서 못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뭐 환불해서 돈이 돌려받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내가 내일에 빨리 입어야 돼, 뭐 3일 뒤에 빨리 입을 거 입고 가야 되는데, 나 분녀들이 가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세일 제품보다는 지금 정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신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고고싱에서 옷을 옛날에 사보고 최근에는 안 사봤어가지고 과연 퀄리티가 괜찮을지가 조금 걱정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이야, 신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나 여덟 개 샀어?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아니야? 잉? 다시 한 번. 뭐야? 뭐가 더 왔어? 아니.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개. 제가 산 옷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샀던 것 중에 가장 비싼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 봐. 린넨 스커트입니다. 짠! 이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피스 5벌과 치마 2개 중에 그 치마 2개예요. 같은 라인으로 옷을 제가 2개를 샀습니다. 실제 정가는 15,900원인데 제가 산 가격은 9,600원. 아, 근데 여러분, 맞다, 그거 안 말해줬다. 주름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냥 통으로 되어 있으면 좀 별로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아래에 트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레드 사봤고요. 제가 레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네이비예요. 짜잔. 재질이 뭐예요? 아, 린넨 재질이에요? 뒤에도 이것도 역시 고무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어디 뭐 실밥이
격하게 튀어나와 있거나 한 건 없는데 아, 여기 좀 있긴 하네. 여기 좀 시작점에서 이 정도 실밥 나왔어요. 근데 뭐 이거는 어디나 있지 않나? 야, 이거를 제가 9,600원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아, 솔직히 이거 입고 나가 누가 9,600원이라 생각하겠어. 그죠?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샀는데, 나만 알아. 원래 정가가 23,000원입니다. 비비아나 원피스인데요. 이것도 로 원피스예요. 중간에 허리끈 하나 이렇게 동봉되어 있고, 따라라라, 오. 너무 예뻐. 뭔 일이야? 나 이거 그냥 통에 허리를 묶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고무 처리가 되어 있어요. 따라라라라. 너무 잘 어울려. 벌써 잘 어울려. 어떡해? 이것도 반팔이에요. 근데 여기 스위스루. 여러분, 보이시죠? 저. 보이세요? 스위스루예요, 스위스루. 여러분, 자꾸 너무 부드러워. 막, 꾸걱꾸걱 이러는 거 없어요. 마린 로브 셔츠 원피스입니다. 스트라이프인데요. 저는 스카, 나 스카이 샀었나? 블루 아니었나? 그럼 뭐, 그게 그거였어. 괜찮아. 아무튼 스카이 색깔로 왔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셔츠로 된 원피스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차이나 카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끈이 있어요. 허리끈을 묶어서 라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단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단추 구멍. 잘 열려. 다 구멍 뚫려 있고. 나, 오, 괜찮은데? 그냥 셔츠처럼 입어도 돼. 롱 셔츠로. 그렇게 두 가지 연출되는. 아, 언니 왔다. 언니, 이것도 봐. 뭐야? 와이셔츠? 이거, 와이셔츠 야, 나 이런 거 되게 이쁘다 그랬어, 나한테. 잘 어울린데. 아,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언니 롱 셔츠로도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거 그렇지. 내가 맨날 입는 거. 그러니까. 괜찮은데? 야. 안 돼? 야, 씨. 네, 이번에는 롬의 원피스 소개해드릴 텐데요. 실제 가격이 25,000원인데 저는 7,500원에 구매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 나 7,500원에 구매했어. 이 원피스는요,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어머! 아, 너무 시원한 재질로 만들어서 입잖아! 어머, 이거 또 스판 봐. 스판이 이런 스판이야. 대박이다. 또 자크 한번 열어봐야지. 또 싸면은 자크 부드럽네. 대박이잖아? 말 안 할 거라고? 아니,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아, 진짜? 입어볼까? 입어보지 마. 언니 스타일 아니라네. 아, 입어볼래. 자,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남아있죠. 먼저 잎새 원피스입니다. 짜잔. 이게 블랙이 예뻤는데 블랙 라인은 다 나가서 카멜이 그 세일존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뭐 그렇게 못난 애는 아닙니다. 이렇게 넥라인이 이렇게 차이나 카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소재도 이렇게 스위스루. 언니 스타일인가 봐요. 중간에 고무줄로 허리 한번 잡아주는 거 다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자크가 슝 부드럽게 잘 열립니다.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 어떡하지? 얘가 4,600원이라고요. 4,600원. 언니 이게 4,600원이라고. 5,000원이 안 된다고, 언니. 난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 기대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옷 가게에서 저렴한 라인을 가면 그 퀄리티 있잖아요. 약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10% 모자란 이런 게 와도 솔직히 4,900원이면 천만 갖다 주고 네가 도로록 박아 입어라 해도 감사합니다. 좋은 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인데 이렇게 완벽한 옷을 주시면서 4,900원인 거면 와, 인정? 인정. 잘 샀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로
짜잔! 아이보리 원피스죠. 제가 사실 뭘 되게 잘 흘려요. 그래서 아이보리 원피스 이런 건 진짜 상상도 못하고 1년을 못 가요. 그러니까 한 계절을 다 넘기지를 못해요. 뭐가 묻어가지고 얼룩덜룩. 그렇게 딱 세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원피스는 이제 세일을 했으니까 구매를 했는데 우선 정가가 23,000원 여리투 원피스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 또한 4,6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팔이 프릴로 되어 있고 온 사방이 프릴 있어요. 요즘에 이런 원피스에 자켓 하나 입으신 분들 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안에 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침도 많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샀던 빨간색 원피스를 안에 대볼게요. 이렇게 안에 짙은 빨간색이 들어가도 빨간색이 안 보이죠? 비침이 없어요. 솔직히 하얀색 원피스 입을 때 빨간 속옷을 입을 분은 없으시겠지만 안에 빨간색 옷을 넣음에도 이렇게 비침이 없죠. 린넨 스커트 9,600원짜리 두 개를 샀죠. 그 다음에 비비아나 원피스 9,200원으로 하나를 사고 마린노브 셔츠 9,000원, 그 다음에 로미 원피스 블랙 7,500원, 입세 원피스 4,600원, 여리 쪽 아이보리 4,600원. 이래서 총 실제 정가로는 143,600원인데 제가 89,500원을 할인받아서 54,100원에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뭔가 세일 제품들의 느낌과 똑같았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제품을 사고 봤을 때 진짜 너무 괜찮았거든요. 제가 원피스 5개랑 스커트 2개 구매한 거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대만족, 완전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네, 이렇게 첫 번째 하울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하울 영상도 곧 준비해 올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